안녕하세요. 코리아그룹입니다. 이제 벼의 이삿걸음을 시비하는 시기입니다. 보통 밑걸음을 한 번에 시비하는 비료도 많이 나오지만 그런 비료를 사용해도 이삿걸음을 준 거다고 안준 것은 수확량과 쌀의 품질에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삿걸음도 주시는데요. 다만 이삿걸음을 주는 시기나 양에 따라서 오히려 쌀의 품질이 떨어지기도 하고 가장 큰 문제인 도복의 큰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밑거름을 너무 많이 하신 경우에는 이삿거름을 하지 않아도 넘어질 수는 있겠죠. 오늘은 언제, 어떻게 이삿거름을 주면 좋은지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삿거름을 주는 시기는 보통 이삭패기 25일 전까지 시비하는데요. 다만 품종별로 일정의 차이가 있고, 특히 이삭패는 시기는 올해 기후에 따라서 예년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작년 기준으로 해서 뿌리시기보다는 지역 기술센터에 이삭패는 시기 등을 문의해 보시고 시기를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보통 자료를 보면 이삭거름은 이삭패기 25일 전 살포이지만 보통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서 이삭패기 15일 전 살포를 권장하기도 합니다. 다만 무조건 이 기준에 맞추시기보다는 현재 내 벼의 상태를 보고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잎색이 연하고 생육 상태가 좋지 않다면 이삭패기 25일 전으로 좀더 일찍 뿌리시는 게 좋습니다. 생육 상태가 좋지 않은데 이삭패기 15일 전으로 늦게 시비하면 벼 알수가 많이 증가하지 않아서 수확량을 올리기가 어렵습니다. 반대로 밑거름을 많이 하시고 잎색이 진하고 생육 상태가 좋은 편이라면 이삭패기 15일 전으로 이삭거름을 좀더 늦게 시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생육 상태가 좋은데 이삭패기 25일 전으로 일찍 이삭거름을 주시면 도복이 약해지고 벼알이 너무 많이 생겨서 쭉정이도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삿거름을 조금 일찍 뿌리시던 늦게 뿌리시던 간에 이제 이삿거름을 너무 많이 하시면 벼알이 잘 여물지 않고 완전미가 떨어지고 단백질 함량이 높아져서 쌀의 품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꼭 적정량만 시비하셔야 합니다. 즉 정리를 하면 생육 상태가 좋지 않으면 조금 일찍 이삭패기 25일 전후로 해서 이삭거름을 시비해서 수확량 증가를 목표로 하시고 사용량은 사용하시는 이삿거름의 권장량을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생육 상태가 왕성하면 이삭패기 15일 전후로 조금 늦게 이삭거름을 해서 도복 위험률을 감소시키고 사용량도 사용하시는 이삭거름의 권장량보다는 20에서 30% 정도 적게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지, 한 가지 좋은 거. 태풍 오든가 뭐 오든가 신경을 안 쓴다는 거. 그러니까 이삿거름을 보통 잘못 주게 되면 태풍 오거나 비가 많이 오거나 그러면 도복이 막 심하잖아요, 보통. 근데 얘 주게 되면 담들보다 일반 비료 쓴 것보다 걱정이 없어. 도복에 키가 있어서요? 작아. 도복에 있어서요? 그리고 이거 같은 종류면은 한 2, 3cm 작아, 다른 종류. 네네. 같은 신종균 했을 경우, 같은 양을 비료 줬을 경우에 네네. 얘가 한 2, 3cm가 절간이 절간 작아. 짧게 나와요? 그러니까는 같이 비료를 줬어도 태풍 피해 같은 경우는 확실히 들어가는 거죠. 그만큼 버티는데 좋아지고. 근데 지금까지 엔텍으로 농사 지어서 보면은 남들보다 일기가 안 좋았을 때 오히려 더 나아. 그러니까 일기가 안 좋았을 때, 예. 맞아요. 남들 일기 안 좋아가지고 안 좋았다고 할때 나는 보면은 내가 지면서 보면은 그 애가 나는 수확량이 오히려 그 사람들보다 많아. 그래서 기상이 안 좋을 때, 원래 이제 이삿거름을 넣은 거랑 안 넣은 거랑 수확량 차이가 크니까, 우리같이 기상상이 안 좋을 때 이삿거름을 뭐 일반적으로 쓰신 분들은 여지없이 거의 다 넘어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비료 특성상 한꺼번에 비료를 싹 밀어주질 않고 진진히 끌고 가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맞아요. 얘 이삿거름 주놓고 비료 욕심 많은 사람들은 또 거기다 꽃이 크러. 네네. 왜? 좀 거머쥐하는데 거머쥐질 않거든. 그 색깔 그대로 유지하고 가거든. 네, 맞아요. 내가 밑거름 넣어가지고 심은 상태에서 이삿거름 아까 얘기해서 그래 20몇 피로 3개를 줬는데 그럼 거머쥐하거든. 근데 거머쥐랑 그대로 유지하고 가. 엔텍을 쓰게 되면은 요 밑에 요 부분까지 다 여물더라고. 그리고 딱 포기를 봤을 때 보통 요 밑에 처지는 것들이 있거든. 이렇게 하나씩 보통 나무에 한 서너 개 이렇게 처지는 게 생겨. 네. 그럼 한 이만큼 돼가지고. 근데 이걸 쓰면은 쭉 뽑아 올려가지고 이 정도 길이면은 이걸 따먹을 수가 있다고. 좀 지켰는. 네네. 그리고 근대도 좀더 나가고 같은 양을 봤을 때.
똑같은 양을 가늠했을 때 얘가 5%에서 10%? 5% 정도? 근대가 더 나가요.